자, 우리 사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있는지 이번엔 다른 문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유전병을 치료하는 약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값이 주사 한 번에 무려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달부터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그 대상이 극소수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살인 시완이는 1년 전 근육이 생기지 않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목도 이제 무거우니까 걷지 못하니 발목이 접힌 채 굳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굳었어요. 넉 달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지만 매일 해야 하는 재활 치료는 전라북도 군산 집에서 부모가 합니다. 주사 한 번으로 80% 치료 효과가 있는 졸겐스마가 지난해 국내에 도입됐지만 약값 20억 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러시아 장모님, 장인어른 모든 돈, 집을 팔아서도 20억이 되지가 않아요. 절망하던 시완이 가족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보험이 적용돼 부담액이 600만 원 아래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완이는 제외됐습니다. 보험 적용 조건은 생후 24개월 이내, 체중 13.5kg 이하, 시완이가 24개월에서 50일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50일 이 차이로 이제 맞을 수 없다는 건 진짜 너무 지금 황당하고 진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짜. 영선은 첫 돌까지 잘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돌이 지난 후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해 병원을 찾았더니 척수성 근위축증이었습니다. 생후 23개월, 체중 9kg인 영선은 다른 이유로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악화 속도에 따라 1형에서 4형으로 나뉘는데 보험은 1형만 적용됩니다. 영선은 두 번째로 나쁜 2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2형도 약을 안 하면 죽어요. 같이 무너지는 아이들인 거고 1형과 2형을 구분을 둘 만큼 2형 애들이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졸겐스마 투약자는 2,300명. 우리나라는 현재 2명뿐입니다. 네, 내용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뭐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좀 보험 적용을 엄격히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졸겐스마 첫 연구에서 효과가 나타난 게 가장 나쁜 단계인 1형 그리고 생후 24개월 13.5kg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 대상 좁힌 건데요. 후속 연구 볼게요. 1형은 물론 2형도 5세까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독일, 스페인, 유럽 국가들은 보험 적용 넓혔고요. 그 나라에서는 앞서 본 시완이와 영서 모두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용 기준도 좁지만요. 첫 1년은 14명, 그 뒤에는 해마다 7명, 인원도 아예 정해놔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약값이 20억 원이잖아요. 좀 비싸다 보니까 건강보험에 좀 재정을 생각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자료 보겠습니다. 졸겐스마 투약 필요한 환자 매년 최대 17명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약값 20억 원이니까요. 모두 보험 적용하면 국가가 340억 원 부담하겠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한 해 감기보험 급여액이 1조 7천억 원이거든요. 건보재정 규모로 보면 아주 큰 돈도 아닙니다. 해마다 어린이 17명의 생명 살리고 걷게 해주는 비용이니까요.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면 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데 또 취재를 해보니까 환자 보호자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게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척수에다 넣는 스핀라자라는 보조치료제가 있는데요. 효과가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핀라자 같은 경우는 4개월마다 맞으면서도 3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퇴행하는 게 보여요. 조금씩 쓰러지거나 힘이 없거나 손을 떤다거나 이런 분명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약이 1년에 3번씩 평생 맞아야 하는데요. 약값 한 번이 1억 2천만 원이고요. 보험 적용이 됩니다. 이 약 3년치가 9억 원이 넘는 거죠. 이 비용으로
더 좋은 치료제에 보험 적용해달라는 게 보호자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정말 생명이 걸린 일인데 뭐 보험 말고 좀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영국과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보험 적용 더 까다로워요. 그런데 대안이 있습니다. 별도의 희소 난치병 환자 약값 지원하는 체계가 있는데요. 영국은 이 돈이요 1조 700억 원이나 됩니다. 사회재단이 담당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의 지원체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